26번째 시간이에요. 25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예요. 예. 이차방정식,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예, 두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그럴 때, 허근이라고 그랬어. 두 허근. 그죠? 그때 예가 성립한대요. 그때 요 AB에 대해서 알파베타가 아니라 그치, 구해봐라 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근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뚜렷한 숫자들도 없어요. 그치? 게다가 알파베타에다가 AB까지 미지수가 더 많아요. 자, 우리 알파랑 베타를 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를 우리 그지 우리 Z는 그지 A 더하기 BI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베타도 있단 말이야. 알파랑 베타 켤레도 아니니까 그지 새로운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뭐 AB 알파 베타 다 했으면 PQ 나오는 수밖에 없겠지. P 더하기 QI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는 실수 AB인데 두 허근이면은 어떻게 되니? 요거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쓸게요. 그죠? 우리 PQ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PQ는 실수라고 할 거고요. 실수라고 할 거예요. Q는 절대 0이 아닐 거예요. 왜? 0이면 실근이 돼버리죠? 그죠? Q는 0이 아닐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얘를 가르쳐줬단 말이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알파 베타는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대신 한번 넣어볼게요. 알파를 넣고 베타를 한번 넣어보자. P 더하기 QI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P-Q의 I 자, 는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얘를 정리하면 P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이 Q의 제곱, I의 제곱 되잖아요. 그죠? Q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배의 얘 P, P, Q, I가 생기겠죠. 두 배의 P, Q, I가 생길 거예요. 더하기 두 배의 p, q, i가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얘 하면 더하기 2p, 마이너스 2q, i 이렇게 생기겠다. 는 1 될 거야. 실수는 실수끼리, 그지? 여기도 실수가 있네. 그죠? 허수는 허수끼리 옮길게요. 그러면, 내림 차순, 2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허수 부분은 얘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Q가 있지. 2랑 Q가 있지. 둘 다 그지? 2Q로 묶을게요. 2의 어떻게 2의 Q 그죠? 2Q를 빼면은 P 남죠. P 남고 이 뒤에서는 마이너스 1 남죠. I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돼요. 얘가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얘가 이제 뭘 써야 되는 거요? PQ는 실수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그죠? 조건에 의해서. 얘가 0 나와야 되고요. 얘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제가 0 나와야 되고.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이 0 나와야 되고요. EQ P 마이너스 1 얘가 0 나올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정할 때 Q는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는 절대 0이 아니면 얘가 0 되는 수밖에 없지. 얘가 여기서 0 나오는 수밖에 없지. 얘는 Q는 0이 아니라면서,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P-1, 그지? 따라서 P가 1인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야지만 0이 나오잖아요. 그죠? P가 1을 여기다 일단 대입해보자. 그러면 1-Q제곱, 얘는 1르면 얘는 1 되겠네. 그죠? 0될 거예요. Q제곱이 2 나오네요. 그죠? Q제곱이 2가 나와요. Q 제곱이 2가 나와요. 얘 넘기면 2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했죠? Q 제곱이 뭐 해놓은 거 없나? 자, 우리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 저기에서 보면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해보자. 아, 있을 데가 없네.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제를 두 개를 더하면 뭐 나와요? EP가 되겠죠? EP. 그죠? EP. P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으니까 2가 나오겠죠. 알파 베타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P제곱, 그죠? 얘는 마이너스 Q의 제곱, I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I 제곱은 플러스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거야. 근데 P제곱은 1이라면서, 그지? 1이라면서, P는 1이니까 1이고, Q제곱이 아까 2라면서,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3 나오네요, 3 나오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 그두 근의 합과 곱을 구했죠?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했어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이 뭐예요? 두 근의 합이 뭐 나와야 돼요?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분의, 그지? 마이너스 1분의 A가 돼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분의 B죠? 두 근의 곱은 뭐예요? 1분의 B가 돼요. B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AB를 구할 수 있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B라면서,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네요. 따라서 B는 3이네. B가 3이면 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네. 마이너스 A가 2니까 A가 뭐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2겠죠? 그죠? 우리 문제에선 두 개를 더하래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1이 되겠죠. 답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대요.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요런 게 하나 또 성립한대요. 그때 AB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두 근을 알파랑 그죠?
두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예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를 p 더하기 qi 뭐 하고 싶은 걸로 해야 되는데 ab는 했기 때문에 그지 예로 한 거야 bq로 한 거야 얘는 p 마이너스 qi 근데 얘는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q 자리는 그지 i 앞에 있는 허수 부분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대로 알파 대신 j를 넣고 베타 대신 j를 넣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두고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얘는 0, 얘는 0이 나타나요. 우리 얘부터 보면은 q는 0이 아니라면서, 근데 얘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 되려면 p-1이 0이 돼야 되니까 p가 1이 나와요. p에다 1 넣으면 그죠? q제곱이 2라는 걸 알았어요. p랑 q값을 알았어요. 그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죠? 우리 얘를 두 개를 더한 거지. 일단 얘를 두 개를 더했더니 2p가 나왔어요. 우리 p는 1이라 하면서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그죠? 요거 두 개를 곱해 보면 q제곱 더하기 아니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돼요. 우리 p제곱은 p가 1이니까 1이고 q제곱은 2라고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알파베타가 3 나왔어요. 원래 또 요거를 봅시다. 예를 보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고 알파베타는 1분의 b가 되겠죠. 1분의 b가 되고 따라서 b는 그지 얘는 b잖아요. b가 3이 돼야 되죠. b가 3이 돼야 되고 또 이 마이너스 a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3 이거를 구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세 방정식이 있어요. 세 방정식이 있어요. 뭐 a가 위지수가 a랑 b랑 c가 다 들어갔네요. 골고루 섞어서 들어갔는데요. a, b, c가 실수인데요. 오, 뭐 이상하게 나왔네. 이건 뭐하라는 거야? 세 방정식은 모두 실근을 갖는다. 모두 허근을 갖는다. 반드시 두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다. 반드시 한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일단은 판별식을 한번 써봅시다. 판별식을 쓰면 얘도 짝수 공식, 짝수 공식, 다 짝수 공식이네요. 그죠? 여기서 a는 1이지 b-c값은 뭐예요? a죠. 그리고 c값은 bc가 되고요. 여기서는 a는 1이고 b-c값은 b가 될 거예요. C값은 CA가 되고요. 여기는 A는 1이고 B-C값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값은 AB가 될 거예요. 자, 우리 판별식 얘의 판별식을 D1, 얘를 D2, 얘를 D3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자. 다 짝수 공식이었어요. 4분의 D1, 4분의 D2, 4분의 D3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봐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뭐예요? A분의죠. A, 짝수공식은 A분의죠. A분의, 다 A분의예요. 다 A분의. 1, 1이 돼서 아주 거저먹고 들어가네요. 그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B-C, 그지? B-C죠.
여기는 뭐가 돼요? B다시의 제곱인가요? 그죠? 맞아요? A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AC가 되지. 그지? AC는 B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 B제곱 마이너스 뭐 CA가 되겠네요. 여기는 C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구해놓고 한번 요런 짓을 한번 해봅시다. D1하고 D2랑 판별식을 4분의 D3를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하면 A제곱이지. A제곱 마이너스 BC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A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뭐 우리 이걸 조금 변형해서 써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오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두 배를 해주고 두 배를 해주고 2분의 1배를 해줘도 되는 그런 거? 그죠? 이 A제곱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AB 얘, 여기다 이 두 배를 해준 거야.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 더하기 A의 제곱. 이게 안에 거 두 배를 해주는 거야. 2A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리고 B 제곱도 두 개고 다 두 배 해준 거야. 두 배 해줘서 다시 2분의 1배 해준 거야. 위에랑 아래는 같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주로 2분의 1에 중괄호 하고 A-B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B-C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C-A의 제곱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ABC가 실수라 그랬어요. 실수끼리 뺀 거에 제곱을 다 더했네. 얘네들 거기에다 0보다 큰 2분의 1을 했으니까 얘는 어떻죠? 죽었다 깨나도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을 수가 있지. 최악의 ABC가 다 같으면 0이 나올 테고 그지? 다른 거면은 어떻게 돼요? 0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판별식을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4분의 D1 4분의 D2 4분의 D3 중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적어도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이 말이 같은 말이 뭐예요?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거죠. 크거나 같은 건 실근을 갖는 거지. 그지?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중근. 그지? 어차피 실근을 갖는 거죠. 실근을 갖는다. 아, 저 5번의 답이 반짝반짝 빛나.